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잠언 1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네가 어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잠언 2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끼 빼앗긴 앙컴보다 또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일이 바로 말에 조급한 것이란 뜻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바로 조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노함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림이 승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뜻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들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분노가 일어나는 일을 끊임없이 당신에게 주고 계실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아론의 손자요 엘르하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한 시므리와 고스비를 함께 창으로 꿰뚫어 죽인 이른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에는 비느하스의 질투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마음을 꺼리고 분노하며 조급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 실수하거나 범죄하게 하는 유혹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기도와 퇴마를 하세요. 그러고도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노하지 않는 경지에 스스로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만약 당신 스스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악령들도 재미가 없어서 그런 유혹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단순한 배려 없음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 역시 그 사람을 당신이 바꿀 수 없다면 이제 당신 스스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을 꺼리는 것은 이 역시 당신의 삶에 해로울 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 당신이 억울하고 괴로웠다면 그 사람이나 사건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마음을 편히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고 번인 나로부터 구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엘리제 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의 입만 보면서 술주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말을 하고서는 다시는 불임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 이후에 다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아뢰며 인내한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며 노를 표출하기보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이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당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